자, 한뉴스 매니저의 필살기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소나기 얘기를 했는데, 비가 올 때는 무조건 실적주, 숫자가 나와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일단 비 오면 누구든 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7월 1일처럼 비가 많이 오면 우산 써도 어차피 다 맞아요. 예를 들어 아예 밖에 안 나간 분은 안 맞겠죠. 주식을 한 주도 안 들고 있는 분, 현금 100%인 분은 안 맞겠지만 어차피 다 맞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숫자 나오는 애들은 비 와도 상대적으로 좀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테마주 매수를 해놨는데 테마 내용은 테마 재료는 별로 안 나오고 시장 빠지니까 계속 내려와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 뭐가 문제가 되냐면 손절의 기준 자체가 없고 라인을 잡을 데가 안 나와요. 왜냐면 뭐 이제 하반 경직을 만들어줄 만한 회사의 뭐 내용이라든지 뭐 실적이 나온다든지 뭐 그런 게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이제 비올때 무서운 겁니다. 거꾸로 시장이 안 좋고 최근처럼 살게 없을 때는 시장에 그럴 때는 오히려 이제 테마성 종목들 뭐 정치 테마주라든지 경협주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오늘도 재료 있어서 올라간 방산주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올라가면서 자기들끼리 순환매를 주고받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 종합지수가 이제 박스를 뚫고 추세를 형성하면은 테마주 그냥 다 사망입니다. 왜냐면은 시장이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냥 주도 업종이 딱딱 잡혀 있고 얘네 사면 추세상 계속 상승하는데 뭐하러 굳이 테마주를? 이런 논리가 형성이 돼서 원래 시장 논리가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 지금은 이제 테마성 종목들이 이제 한두 번씩 순환매가 나오고 급등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끌고 가기도 어렵고 목표가 잡기도 어렵고 손절 라인 잡자니고 기준도 없고 그렇게 하시는 게좀 어려우실까 봐 그냥 튼튼한 거 그리고 라인을 좀 넓게 잡아도 별로 무관한 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아서 예.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어떤 실적주로 종목이죠? 역시나 오늘 진성 TEC 진성 네, TEC. 오늘은 진성 TEC인데 예. 진성 TEC가 이제 최근에 좀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 지수 조정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거 안 내려와 있으면 제가 저기 추천을 안 했을 겁니다. 이제 시장 조정이 나오면서 또이 자리까지 조정을 한20% 정도 줬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좋아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진성인 TEC는 원래 만드는 게 뭐냐면 그 굴삭기 아시죠? 뭐 쉽게 말하면 포크레인인데 예. 포크레인 굴러갈 때 밑에 이제 하부 주행체 있죠? 돌아가는 거 그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이제 이 얘기가 나오나? 진성 TEC가 실적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내년 전망은 더 좋고 대부분 납품을 어디에다 하냐면은 전 세계 굴삭기 1등 회사가 이제 캐터필라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 향후 매출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미국에서 많이 파는 회사고 유럽에서도 많이 판매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이제 대선이랑도 묶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 이 지금 이제 트럼프랑 바이든 대통령 둘다 색깔이 극과 극이죠. 근데 둘이서 동조하는 게 있습니다. 둘다 하려고 하는 거. 그게 뭐죠? 뭐냐면 SOC 투자입니다. 그래서 SOC 투자 금액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누가 되든 SOC 투자는 많이 들어가요, 이번에. 그럼 SOC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도로, 항만, 철도, 공항 이런 거 다 아니겠어요? 그럼 갈아엎어야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건설 기계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 캐터필라도 가이던스가 엄청 좋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굴삭기 판매량도 많고 미국에서. 그 중국에서도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한 2,500조 정도 편성을 해놨거든요, 예산으로.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SOC 투자 이제 간접 수혜가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실적도 좋으니까 진성 TEC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가격 라인은 오늘 예. 종가가 9,720원인데 매수가는 그냥 시초가로 역시나 그냥 진입하는 걸로 하고 손절 라인은 시초가 대비 마이너스 7% 그리고 목표가는 13,000원 딱 전고점 넘어가는 자리거든요. 13,000원이 13,0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성 TEC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손절가는 마이너스 7%를 손절가로 잡아 주셨고.